된다는 뜻이야 이게. 시경대야 연대에 보면은 무백성들이 그걸 만들으니까 하루도 안 돼가지고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 말이야 이게. 요거 지금 내가 저 올라가가지고 우펄포고 지금 이거 지금 해석해 드린 거야 이거. 지금 받아가지고. 자, 이사 단축객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진나라를 시켜서 임금의 사업을 다 이뤄냈다. 그 완성하고 실현이라는 뜻이죠. 여기 성자가 들어가니까. 인용에 성공이라고도 푼다. 성공, 그러니까 실패와는 상대되는 말이다. 삼국지 촉서 제갈량 전에 성패의 기회는 오늘에 있다. 오늘에 달려있다. 섬이 박사님 그 요거 한번 보세요. 박사님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얘기하기에 옥을 쫓거나 깎거나 뭐 다듬지 않으면은 어떤 물건을 만들지를 못한다. 이룰 수가 없다. 자, 성장이 있네. 또 잘하는 거. 순자 천론에 만물이, 이거 만물이라는 건 가르친 거 보니까 본문에는 없는가 봐요. 각기 모든 것이 만물이 각기 그 자양분을 얻어서 자라난다. 이런 말이죠. 여기 가로가 있네. 양은 자양분을 가리킨다는 말이다. 3번에 이미 정해진 거 또 만들어진 거 그런 말이네. 시경 주송에 자, 하늘에는 천명이 만들어져 있다. 그런 책인데, 시경에. 후천에는, 하늘은 천명을 가지고 있다. 이 후자는 뒤에 문왕하고 무왕을 가리킨다고 써 있으니까 두 왕이 그 천명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삼국지. 촉서 장완비의 전평이라는 책에 이 아 평가한 뭐 문장이 있는가 보네. 거기는 모두 제갈의 만들어진 규정을 이어서 옛 것을 옛것을 고치지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 이런 말이네. 화해가 있다. 불타장. 이거 싸움이야. 싸움. 싸움하지 않는다. 화해했다. 좌전 성공 11년에 진과 진은 화해를 했다. 진과 진은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죽누다, 거듭된다. 사기 이사열전에 벌 받은 자가 길거리에 반반이다. 죽은 사람들이 날마다 겨자에 쌓인다. 아주 중첩돼서 쌓인다. 그런 말이네. 이게 이 사기 이사열전이면 이게 아마 진시황 때 얘기 같은데, 진시황 2세가 막 사람 쳐 죽이고 막 말한다 뭐. 많이 죽였어? 많이 죽였죠? 많이 아파요. 특히 그 분석행위 같은 건 유명하다. 40만원 죽였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육국을 통일했단 말이야, 그 진시황이.
그러니까 거기 지방마다 말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그러잖아. 이런 학자들 다 모여서 하는데 지방뿐 각자 지가 옳다고 떠들고 하니까 뭐 일이 안 돼. 얘 인식을 다 쓸어버려라 이랬던 거야. 조나라는 굉장히 강국했거든요. 예. 이거 무기를 다 뭐 한다면 다 그냥 생리랑 시켜주 아니 글쎄 그 끝에 가서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럴 때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심리견방적 지방위 일성이다.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걸 내가 불사라는 거야. 요거 해석 때문에. 자 여기 뭐라고 했어? 자 이 성자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인데 심리에 그런 면적의 땅을 보면은 일성으로 만들어졌는데 좌전에 애국원년에 유전 일성이라고 그랬다. 다시 있는데 일성이다. 무슨 얘기냐? 자, 심리야. 보이는 심리야, 이게. 이게 심리야. 여기다 개울을 파. 어? 개울을 파가지고, 여기 농사 짓게 해. 여기다 수로를 내. 조금 있으면 나와요. 요거 성이라고 그래, 요걸. 우리말로, 이런, 뭐, 성이라고 말 붙일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오늘 저 원장님한테 부탁해서, 이걸 가져오라고 그런 거야. 자, 여기 있잖아. 호씨가 말하기를, 그 면적이 1리가 되는 걸 정이라고 하고 요거 1리 요 10분의 1이야 10리가 되는 게 성이다. 그 성 사이에는 여기 있다. 또랑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또랑이 바로 파책이야. 깊이가 육행은 육지에 다닐 때는 수레를 탔고 물에 다닐 때는 배를 탔고 진흙에 다닐 때는 썰매를 탔다. 그 집회에서 소가이 말하길 다른 책 역시 이 절로 썼는데 배인의 책에는 맹강이가 말하기를 썰매 형태가 키와 같다. 이 썰매 모양이 이래 키 같은데 다닐 때 이렇게 진흙 위에 다닐 때 이렇게 건너가고 여순이 말했는데 이 치움은 모절의 절이다. 이거 봐. 이거 문가가 띠로 만든 뭐 이런 그 썰매인가 봐 이게. 근데 이 절자 이것도 치자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이거 절로 많이 쓴다고 이거. 그래서 판때기로 진흙 위에 다닐 수 있게 길을 다닐 수 있게 두는 것을 말한다. 응? 정의에서 보면은 이 저 썰매 모양은 배같이 생겼는데 아주 짧고 작다. 근데 양쪽 머리에 아주 저 작고
이렇게 보다 있다. 어? 저 뭐 일어서 있다.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어? 이걸 기, 올라간 걸 기라고 그러지. 어디야 차려? 거기 어. 그 사람이 한쪽 다리는 좀 구부리고, 어? 진흙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치면서 나간다. 아이고, 어? 이거 우리 말로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끌고 나간다. 갯벌에서 조개 죽을 때 아주 고글 고글 같이. 갯벌에서. 갯벌에서 저 조개 캘 때 그렇게 그렇게 다리 하나는 뭐 고무다리 같은 데다가 얹고 다리 하나는 바깥에 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리고 진흙 위에 그런 물건들을 저 그런 진흙 위에 그 있는 뭐 나무라든지 뭐 풀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물건들을 건너가는데 쓴다. 지금 항주나 온주 해변가에 있다. 지금도 아마 있는가 봐. 우리 서해안도 그런 거 있나 보지. 그런 게 있어요. 네. 어, 난 보던 못해. 어, 그렇게 생겼어요. 진짜. 어, 여기 그런 말이야. 어? 자, 여기 보자고. 이 글자. 중국 발음 다 틀리지. 우리는 뭐야? 절이야, 절. 최가 있어, 동국정음에. 그 자리에는 교가 있고 취가 있어. 그리고 지금 말은 취라고 그러는데, 요 말이 있네. 자, 진흙에 다닐 때, 키같이 생긴 것을 타는 것이다. 썰매 교자다, 이게. 어? 절자 보자고. 설문에는 조회, 조회는 임금을 알현하는 거지. 어? 지금은 아침에 모이는 걸 조회라고 하지만 옛날에 조회라는 건 임금을 알현하는데 쓰는 거야. 자, 띠를 묶어가지고, 띠. 띠를 묶어가지고 자기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절이라고 그런다. 자, 자혈이다. 자해절이다. 이게 뭐예요? 자혈이라면 자혈이니까 뭐야? 절이지. 그 다음, 자예네. 제네, 제. 응? 중국 발음은. 이 광음이라는 거는 저 중국 음서예요. 상성이고 입성이다. 여기 상성이고 여기 입성이야. 여기도 상성 때 발음이 아마 잘이고 입성일 때는 제인가 봐. 응? 자, 우리는 거성으로 최했어. 우리는. 근데 이게 한문이라는 게 이게 뭐 소학이나 대학이나 아니면은 저 중용이나 모노맹자 이런 거 같으면 흥미가 있을 텐데 정말 이 어려운 이거 여러분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해하기도 바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거를 여러분을 모셨느냐. 한문을 역사하는 사람이나 이거 본문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읽을 줄 모르니까 답답한 거야 그냥. 그 이 중에 뭐 다 알면 좋겠지만 한 두 사람은 세 사람이든 본문을 읽으라 이거야. 정확하게 맨날 제야 하고
감당에 합치하고 티격태격 싸우지 말고 책을 많이 읽어서 비교해가지고 이 책에 이게 있다 저쪽에 이게 있다 그래가지고 정립을 시켜서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응? 또 내 이제 아유 뭐 이렇게 기냐. 자, 산행순구. 산을 다닐 때는 이 남학신을 실어. 남학신인지 이게 이것도 썰매인지 모르겠어. 썰매일 거야 이거. 어? 이 국자인데, 요 국자 어디 있나? 아 여기네, 고기네, 고구. 정매선 고기라고 했고, 전원 오프에는 국이라고 했어. 자, 산일 때. 산 다닐 때 신어 또는 요 술에도 있네. 어? 술에 국자가 있네 자료에는. 아, 똑바로 끊은 술에야 똑바로 산행할 때 탄다 오편에도 그러네. 똑바로 끊은 거라고. 자 산행할 때 올라타는 것인데 철로써 송곳같이 박는다, 신 아래에다가. 그런 말이네. 완전 스파이크네. 응. 요거 설명했지, 이제, 요 국자. 자, 성공이 말했다. 이 국자는 일단 교로 썼다.